안녕하세요. 장미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천안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도정 집사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이 먼저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대독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제가 6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면서 어린 저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성공의 교회에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시몬 역할 연극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과자를 받아서 집에 갔습니다. 과자가 귀했던 때라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새어머니께서 못 먹게 하시며 아버지에게 일러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 부모님은 미신을 섬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저는 정비소에 취업을 하고 운전을 배워 석탄을 수송하는 트럭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계를 만지는 일, 특히 운전을 하는 일이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취업은 저의 억압된 생활 속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로운 삶 속에서 술을 잘못 배워서 쉬는 날에는 거의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웠으며 근무하는 날에도 동료들과 차를 세워놓고 모여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전복사고가 났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저의 인생에는 꽃피는 행복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아내의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면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형 운전 면허를 취득하였고 대중교통 버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과 정모를 쓰고 꽤나 멋있는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술을 먹었고 아내를 힘들게 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많이 참아주었고 저희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낳아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아내의 처형이 교회를 먼저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를 전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아내도 교회 다니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기에 제 반대대로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다른 병명을 진단받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내는 아픈 몸으로 두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셔서 다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자식도 내가 살아야지 자식이 있지 하시며 아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처형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내가 아프니 저도 반대할 수 없었고 운수업은 교대로 근무를 하기에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숙박업소에서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는데 체한 것인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팠습니다. 민가가 몇 채밖에 없는 시골이라 약도 살 수 없는 곳이고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불을 모아 가슴에 대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흰옷을 입은 여자가 와서 저의 열 손가락을 따주었는데 신기하게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낫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시며 아내를 교회에 보내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들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천장에서 천사가 나타나 주변이 온통 환한 빛을 비추어 눈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물어보았고 저는 믿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이 일을 저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의 교회에 와서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수십 년을 왜 감추었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라고 잔소리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아내에게 교회 가라고 마음먹은 시간과 아내가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임을 깨닫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일이 여러 번 생각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아내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막상 가라고는 했지만 그 모습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내는 기질 자체가 온순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말을 순순히 잘 따라주었는데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제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갔다 오면 살림을 부수기도 하고 억압도 많이 했지만 소용없었고 그럼에도 한결같이 교회를 다니는 아내가 원망스럽고 싫어서 저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몸이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의사가 휴직을 권했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끊지 못했던 술도 끊게 되었고 그 후 간 수치가 내려가고 병원에서 재검사를 한 결과 드물게 치료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믿는다는 것이 항상 부담이고 그래서 저에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내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했습니다. 온일이 교회에 오기 전만 해도 저는 교회에 실망을 많이 해서 아내에게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가자고 말하지 말라고 선포했지만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온누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교회가 양육이 있는 교회여서 그런지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며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권유를 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 있었기에 혼자 잘 다니라고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있던 아내의 모습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달라 보이기에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주일만 나가겠다고 하며 출석은 했지만 교회에 등록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양육도 같이 받자고 계속 권유했지만 양육 받는다는 것도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싫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와닿았고 빗장처럼 닫혀있던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등록을 하고 해피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타임을 통해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피타임을 수료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현재 1:1 양육을 받으면서 제 안에 내적인 상처를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 딸과 아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해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를 많이 준 것이 생각이 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헌신해 준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지난날 너무 많이 비판했던 저의 행동이 후회가 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아내와 딸, 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해 놀랍게 제 자신,
제 스스로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고이는 느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날 상황인데도 욱하고 올라오는 화가 없고 마음이 요동치던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제 자신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는 도로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화날 것 같은데 화가 안 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버럭 화가 날 일인데 오히려 아내 말을 듣고 미소를 짓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때를 기다리는 여유를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주변에서 제 얼굴이 환하고 밝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장미축제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큰 깨달음으로 인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